자, 이번 시간에는 2011년도 1회 출제되었던 정보처리 기사 데이터베이스 실무 응용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1회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과 특징, 그리고 본 교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런 문제를 통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요.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면 뭐 여러분들이 뭐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다 해서 일단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먼저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를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크게 네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통합된 데이터다. 그 다음에 저장된 데이터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누구나 같이 쓸수 있는 공용 데이터다. 그 다음에 운영 데이터다 해서 네 가지로 함축해서 정의할 수가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먼저 통합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제에 따라 중복을 최소한 데이터의 집합이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은 데이터들을 어떤 주제에 맞는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합된 데이터다. 데이터의 집합이다. 자, 그 다음에 저장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나 응용 시스템이 필요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장된. 그러니까 한번 사용하고 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장된 데이터다. 응? 스토어드 데이터. 그 다음에 공용 데이터. 공용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만을 위해서 또는 하나의 단일 시스템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사용자와 다수의 응용 시스템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같이 쓸수 있도록 만든 데이터의 집합이다라고 하는 거, shared 데이터. 그다음에 운영 데이터라고 하는 거, 요거는 중복을 최소화하고 여러 사람이 공유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필요로 하는 데이터로 이용 가치가 있는 데이터의 집합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크게 네 가지로 함축해서 정의를 했었죠. 통합된 데이터다. 그 다음에 저장된 데이터다, 공용 데이터, 그 다음에 운영 데이터. 그래서 영문으로도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특징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그러니까 한번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보,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그죠?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같이 쓰긴 하는데 동시 공유가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의 정보를 A라는 사람이 이용할 때 B라는 사람도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B라는 사람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동시에. 그다음에 실시간 접근을 하는 특징이 있고 보다 빠른 접근을 검색을 위해서 내용에 의한 참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와 특징, 여러분들,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영문으로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요. 자, 우선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로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의 주제에 따라 중복을 최소화하여 구성된 데이터의 집합으로 인테그레이티드 데이터다. 통합된 데이터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스토어드 데이터, 저장된 데이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문제네요. 여러 사용자와 다수의 응용 시스템들이 서로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중에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유하는 거죠. 공유. 그죠? 그래서 shared 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그 특징, 정의의 한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1번에 들어갈 것은 공유하는 데이터, shared 데이터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는 항상 보기의 내용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보기의 내용. 알겠죠? 그러니까 지문을 읽어봤는데, 아, 내가 이게 답이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기를 통해서 그 내용과 일치하는 거, 그걸 유추할 수 있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를 또한 가지로 오퍼레이션, 운영하는 운영 데이터다라고
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정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첫째,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둘째는 뭐예요?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은 여러 사용자가 동시 공유가 가능하다라는 거 하는 거. 그 다음에 셋째는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은 사용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실시간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뭐였죠? 여기 이제 답이 들어갈 거. 그렇죠. 빠른 접근을 위해서 주소가 아니라 내용에 의해서, 내용에 의해서 참조가 가능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용에 의한 참조가 가능하다라는 걸 영문으로 컨텐츠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보셔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꼭, 우리 한글로만 내용을 정리할 것이 아니라 영문으로도 꼭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어서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어서 쭉 보시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메타데이터의 형식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관건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메타데이터란 정보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양한 형태의 자원을 관리하고 검색하는 역할을 하는 데이터에 관한 구조화된 데이터라고 말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각 도서관의 도서 목록에 관한 목록이 대표적인 예이다라고 해서 메타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거, 메타데이터의 정의를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메타데이터란 정보의 정보를 의미를 한다 이거예요. 정보의 정보. 자, 그러면 정보의 정보라는 게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문제에서도 보면, 뭐, 책을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자, 그래요. 그러면 책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책이 한권 있어요. 그러면 이책한권 자체가 뭐예요? 정보죠, 정보. 정보. 또책한권 있어요. 이것도 역시 정보란 말이에요. 책한 권이 또 있어요. 그럼 이것도 정보란 말이에요. 책한권 있어.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정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는 이 책들을 어떻게 해요? 목록화해서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응? 뭐 사회과학계통 책, 응? 이렇게 또뭐 인문과학계통 책, 또 유아 관련 책, 뭐 이렇게. 그러면 이책 자체가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좀더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걸 목록화하고 편집하고 해서 또 하나의 정보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이게 바로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책이라고 하는 거 하나하나가 데이터인데, 정보인데, 이 정보들을 내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했어요. 뭐 인문과학 책, 사회과학 책, 뭐 유아 서적, 뭐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정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자료를 찾을 때 손쉽게 찾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용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의 정보를 우리가 메타데이터라고 하더란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메타데이터를 만들고 하는데 마구잡이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어떤 형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문서, 문서 같은 것도 어때요? 형식 있잖아요. 공문서. 그죠? 서로 공공기관에서 쓰이는 문서들은 서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A4용지에다 써야 한다. 글자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맨 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 뭐가 들어가야 된다. 마지막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 기능을 제공하냐면, 이 서로 서로 그 다른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메타데이터들 간의 상호 운영 또는 상호 연동성을 제공하는 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도 딱 기준에 맞는 형식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메타데이터 형식이 여러 가지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메타데이터의 형식이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뭐가 있냐면 MARC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더블린 코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더블린 코어. 그래서 MARC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목록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시키고 이를 정형화된 형식으로 배열하기 위해 컴퓨터가 목록 데이터를 식별하고 축적, 유통할 수 있도록 코드화한 일련의 메타데이터의 가장 기본이 되는 표준 형식을
MARC라고 하더라는 얘기죠. 응?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컴퓨터에 이제 맞는 형태로 컴퓨터에 넣으려면, 입력을 하려면, 저장을 하려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바꿔줘야 할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그런 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하고 바꾸기 위한 기본적인 표준 형식을 MARC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MARC가 사실은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면서 등장한 게 더블링 코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데이터 간의 호환성과, 요는 특히 네트워크 환경에서,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도 서로 공유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각종 전자 정보를 기술 이용하기 위한 핵심 요소, 표준 형식, 이거를 더블링 코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메타데이터 형식 한번 간단히 봐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런 그 메타데이터에 대한 또 하나의 용어를 보면,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MDR이라고 해요.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자, 이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MDR이라고 하는 것은 메타데이터의 등록과 인증을 통해서 메타데이터를 유지, 관리하고, 메타데이터의 명세를 공유하는 레지스트리를 말한다. 여러분, 컴퓨터에도 보면 레지스트리라고 있죠?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레지스트리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저장하고 설치하고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 이것들이 보관되어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곳이 바로 레지스트리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메타데이터들도 서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MDR,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사용해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사용을 촉진하고, 메타데이터가 설명하는 특징에 따른 데이터의 조작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데이터의 공유를 위해서 서로 다른 레지스트리 간의 상호 운용을 위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타데이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또 뭐라고 했죠? 상호 운용, 응? 상호 연동, 이런 특징 기능들도 제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까 여기까지 읽었으면 그 다음에 이어서 읽어보면, 메타데이터에는 다양한 메타데이터 형식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는 도서관의 서지 정보, 서치, 찾는 거, 검색하는 거예요. 서지 정보를 이용하여 기계 가동 목록, 그러니까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 그걸 얘기해요. 의미하며 이것과 이를 보완하고 메타데이터 간의 호환성을 위한 DC, 더블링 코어. 그러면 아까 메타데이터 기본 형식이 뭐뭐 있다 그랬죠? MARC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MARC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그 메타데이터가 여러 가지 분야에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분야에 이용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어요. 뭐 EAD, TEI, 뭐 CDWA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간단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는 그 MARC에 대한 특징이 쭉 나오고 있죠. MARC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목록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하고, 이를 정형화된 형식으로 배열해야 하는데, MARC는 이와 같이 컴퓨터가 목록 데이터를 식별하고 축적, 유통할 수 있도록 코드화한 일련의 메타데이터의 표준 형식. 이게 바로 MARC다, 이거죠. 또 하나는 더블링 코어, 요게 있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메타데이터를 구성하는데 염두해야 할또 하나는 메타데이터의 이것이다. 메타데이터의 이것은 시스템 관점에서 두 개의 상이한 시스템이 정보를 교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 메타데이터들 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한대요. 자, 이용자 측면에서는 다양한 정보 자원을 성공적으로 검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서로 다른 메타데이터를 사용하는 시스템들이 각각의 메타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음으로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만 보고도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예요? 메타데이터의 기본 기능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간단히 얘기했지만 서로 연동이 되는 걸 얘기를 해요. 응? 여러분들 우리 실제로도 그러잖아요. 일상생활에서도 가령 카드 회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K 회사 있고 H 회사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카드 회사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K 회사에 내가 그 회원 가입을 하고 카드 발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아주 그 우리들의 기본적인 정보, 뭐 예를 들어 주민번호나 이름, 그것부터 해서 사용 내역이나 또는 연체가 있으면 연체된 내용 이런 것들을 서로 어때요? 카드 회사들끼리 다 공유해요. 그래서 내가 카드 회사에서 카드를 발급을 받아가지고 K 회사에서 연체가 되었다. 그러면 H 회사에서도 그게 정보가 떠서 H 회사에서도 제한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서로 간에 다 연동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시스템들끼리 간에 두 개의 상이한 서로 다른 시스템들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하는 거. 이게 뭐냐 이거죠. 그 발업과 얘기했던 상호 연동 또는 상호 호환, 운용, 상호 운용 이런 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기를 한번 쭉 보는 거예요. 내가 정확히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보기를 한번 쭉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쭉 보기를 봤더니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면 상호 운용성이라고 하는 거가 문제가 보기가 있었더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어서 또 보자면 하나의 표준 메타데이터로 통합하는 방법과 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메타데이터 구조와 형식을 인정하고 매핑, 서로 주고받고 하는 매핑하는 방법, 그리고 메타데이터 온톨리지. 온톨리지라고 하는 것은 뭐 특정 분야의 지식과 관련된 뭐 용어 또는 뭐 용어와 용어 사이의 관계를 정의해 놓은 뭐 하나의 일련의 사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온톨리지, 즉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모르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자, 이것은 다양한 메타데이터의 스키마 정보를 등록해서 상이한 메타데이터 스키마들 간의 기계적인 변환이 용이하도록 메타데이터의 등록과 인증을 통해 메타데이터를 유지하고 관리를 한대요. 그리고 메타데이터의 명세를 공유하는 레지스트리를 말한다. 아하,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그럼 뭐라고 그랬죠? MDR, 약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5번에 들어갈 것은 MDR이라고 하더라. 겁니다. 자, 그래서 2011년도 1회 정보처리 기사에서 출제되었던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뭐쭉 살펴봤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한 내용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